딥등 여러분 안녕하세요. 캡틴 팬더맨입니다. 그리고 캡틴 팬더 친구예요. 2021년 이제 상반기 체험이 끝나고 있습니다. 신입사원으로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 그러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 고생했습니다. 야 고생했어. 그리고 아쉽게 이번 상반기에 원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던 분들 대부분 서류든 면접에서든 아쉬운 결과를 받아서인데 그 아쉬운 결과를 절대로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. 하나씩 되짚어보면서 뭘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봅시다. 먼저 서류에서 떨어진 분들인데 사실 서류 전형은 이 정량적인 스펙 부분과 정성적인 자소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. 내가 이 스펙이 부족한지 자소서 부분이 부족한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서류를 50개 이상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합격률이 10%가 나오지 않는다?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스펙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탈락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실제로 이 블라인드 채용이 아닌 이상 많은 기업들이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기 전에 학벌이나 학점, 뭐 기타 스펙 등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.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 불고도라토익, 돌돌토가 되면 안 됩니다. 이게 뭔가 만만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영어 점수인데 영어 점수를 현재 수준 이상으로 올리기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간단해 보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.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너무 낮은 점수가 아니라면은 차라리 영어 점수를 올릴 시간에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생각해보세요. 잘 모르겠다고요? 예를 들어서 해외 영업을 준비한다고 쳐봐요. 해외 영업은 영어를 잘해야 돼. 그래서 오픽을 따야 돼. 근데 생각해보니까 난 오픽이 이미 IH야. 그럼 AL을 올려볼까? 하면 안 된다는 거야. 물론 AL을 따는 데 있어서 뭐 한 일주일이면 된다. 이러면 따요. 이러면 괜찮지. 근데 뭐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린다. 이렇게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이 선택이 결코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거죠. 차라리 본인이 지원하는 업계나 어떤 산업의 변화를 조금 조사해보고 그 변화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좋아요. 뭐 예를 들면은 편의점 업계가 최근까지 이제 물류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. 그러면 어때요? 그러면은 나는 이제 영어 점수가 어느 정도 받쳐져 있으니까 나 그러면은 물류 자격증을 좀 취득하면은 내가 채용을 이제 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 금융업계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. 뭐 이제 ESG 경영 혹은 최근까지 디지털 역량 이런 데로 굉장히 선호했는데 그렇다면 데이터 관련 자격증을 좀 알아보면서 취득하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돌돌토 돌고 돌아 토익 점수 되면 안 됩니다. 본인한테 뭐가 필요한지 반드시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스펙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점검한 후에 자기소개서 넘어가셔야 됩니다. 물론 자기소개서 잘 써야 돼요.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채용이 시작되면 잘 써도 돼. 왜? 이거 스펙 공부하면서 자기소개서 잘 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래서 항상 스펙을 먼저 좀 여유가 있을 때 만들어 놓는 습관을 길러놓으라. 남들 자소서 쓸 때 스펙 쌓으면은 그만큼 시간 낭비하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는 이제 분들입니다. 슬프지만 면접에서 실제로 1차 면접, 2차 면접, 이제 3차 면접 이렇게 뭐 면접을 세 번 보는 경우도 있고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봐. 얼마나 슬퍼요. 하지만 그 슬픔을 딛고 눈을 감고 그때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. 여러분들의 면접 상황을 최대한 떠올려 보는 겁니다.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질문을 받았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고 대답 속에서 꼬리 질문은 또 어떻게 나와서 또 나는 어떤 식으로 그걸 대답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기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에 따른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스크립트 안에서 또 부족한 점이 뭐가 있을까 한번 본인 자체적으로도 한번 더 필터링 해보고 그리고 내가 1차적으로 필터링이 끝났어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좀 물어볼 사람이 없다 그러면 스터디를 좀 구해서 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또 거기서 보완을 한 거야. 즉 완벽해질 때까지 실제로 완벽하게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어. 하지만 내가 완벽해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결국에는 그 경험을 완벽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의외로 질문들이 내가 받았던 질문들이 겹치는 게 많을 거예요. 실제로 자기소개나 공통질문 이후에 면접관님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먼저 보시는 부분이 최근 근무했던 회사 등 이력사항을 많이 참고하세요. 그만큼 쉽게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면접관 입장에서 그래도 이쪽 업계에 대해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질문하기도 좀 편한 질문이라 그렇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게 제 생각으로는 이력사항에 나오는 이 경험만큼 정말 철저하고 디테일하게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 경험을 정리할 때 시작 자체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나 경험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돼? 이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그 경험 속에서 본인의 역할이 뭐였는지 그리고 두 번째,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배웠던 점이 뭐였는지 그리고 세 번째,
그 당시에 힘들었던 점은 뭐였는지, 그래서 네 번째 본인은 어떻게 극복했는지, 이 네 가지로 먼저 정리를 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.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경험풀이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. 다만 실제 면접에서 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질문 등을 예상해서 스터디 때나 실제 면접 복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대응을 해놓도록 합시다. 그리고 본인이 잘 말 못했던 어려웠던 질문들을 마음속에 많이 담아놓는데, 이게 임원 면접에서 성공적인 조직 생활은 무엇일까요? 라고 이제 사회생활 1도 안 해본 이제 지원자에게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. 삼국지 인물 중에서 누가 제일 본인과 비슷한 거냐,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. 근데 그 면접 이후에 다시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. 그냥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. 그냥 흘려보내세요. 물론 그냥 뭐 생각해놓은 것도 괜찮겠죠. 근데 그거 알아내려고 막 또 책 읽고 삼국지 막 그 정사로 보려면 엄청 분량 큰데 그것 다 읽고, 거기서 아 정말 이 수많은 인물 중에 나랑 비슷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흘려보내고 본인한테 나올 수 있는 질문들 확률이 높은 순서대로, 본인의 경험 순서대로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정리하면 면접 상황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복기해서 나의 약점이나 어떤 부족한 점을 찾고 그것을 완벽하게 보완할 정도로 노력하고 또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렇다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. 제발. 이게 취준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경우가 뭐냐면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병 나는 거예요. 병. 큰 병은 잘 없지만 뭐 스트레스 받아서 입병 나고 위장병 걸리고 심지어 탈모 오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. 그러니 항상 건강은 1번, 여러분들. 건강은 1번을 생각하시면서 취준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리고 나는 취준생이니까 이제 친구도 안 만날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통제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은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. 자기 자신을 그렇게까지 뭐 통제할 필요 없어요. 물론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어떤 이제 그 자기 자신을 통제해서 공부해야 되는 분들은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,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취준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몰랐던 취준에 필요했던 정보들을 더 얻을 수 있고 또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취준에 다시 임할 수 있는 즐거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적어도 저는 생각해요. 시간 낭비는 절대적으로 피해야겠지만은 그래도 항상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주며 본인의 이 텐션을, 취준에 임하는 텐션을 항상 최상으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.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. 그리고 끝까지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이상 캡틴 팬더맨이었습니다. 팬더 친구도 안녕.